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이번 달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호국 보훈의 달과 관련한 컨텐츠를 했었어요. 작년에 이제 호국 보훈의 달 컨텐츠를 할때 작년에는 그냥 그 현충일의 유래 뭐 그냥 세계 현충일 뭐 이런 거를 좀 했었어요. 물론 그날 낮에 뭐냐 한나님하고 그 전쟁기념관 그 갔다 오기도 했고요. 사실 그날 개인적으로는요, 실제로는 그날 처음 봤어요. 네. 그날 이제 첫 만남을 했던 그런 날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충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날이 현충일인데, 자, 요 지금 요 밑에 저 배너 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메달이 나왔어요. 제가 드디어 메달이 나와서.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배너를 조만간 제가 그 배너 설정을 한번 쫙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방송 화면을 좀더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 방송 화면에 있어서 한번 좀그 조절을 해볼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호국 인물 이야기를 그냥 한번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호국 인물이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달의 호국 인물이라고 해서 그 이달의 호국 인물을 선정을 해요. 그 이달의 호국 인물은 이제 국가 보훈처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 그 지금 현직 말고 전임 국가 보훈처장이 사실 좀 평가가 많이 안 좋았던 인물이잖아요. 그뭐 임의위헌 행진곡 그 재창을 없애버려가지고, 그래서 좀욕좀 먹었던 인물이었죠, 친박으로. 그랬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국가보훈처장이 바뀌었죠. 그렇고요. 근데 아마 이 전쟁기념관을 아마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기념관은요, 그 원래 1999년부터 그 매년 그 호국 인물을 선정을 해요. 매년 호국 인물을 선정을 하고 그 1999년부터 선정했어요. 아마 이거는 그 아마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아마 이달의 호국 인물 뭐 이런 거 선정을 해보자 그런 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쯤에 아마 결정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1999년부터 한 달에 한 명씩 호국 인물들 선정을 했는데요. 근데 이 호국 이달의 독립운동가도 선정을 해요. 근데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건 전쟁기념관에서 선정하는 건지 어디서 선정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요. 이달의 독립운동가하고 이달의 호국 인물이 같은 달에 같은 인물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살짝 그냥 우연의 일치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보통 뭐한 1년 단위로 계획을 정하겠죠. 1년 단위로 계획을 정하겠는데 독립운동가하고 호국 인물의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요. 그 독립운동가는 정말 그 일제강점기 전후로 활동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로만 한정을 하지만, 호국 인물은 그 범위가 포함이 돼요. 그 범위보다 더 커요. 그래서, 그, 여러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호국 인물들을 기린다는 취지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호국 인물하면, 보통 제일 집중되는 그 인물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따가 제가 명단들을 쭉 얘기를 할 건데 그 2018년 이달의 호국 인물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 호국 인물에는요, 굉장히 그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우리가 굳이 찾아보지 않거나 그분들의 뭐 가족분들이 아니면 정말 알 수도 없을 듯한.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그 무명의 용사들도 있잖아요.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용사들은 무공훈장이 수여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무공훈장이 수여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어딘가에는 있어요. 막 우리 막그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했던 그 KBS 드라마 중에 2010년 버전의 그 전우가 있어요. 그때 최수종 씨가 주연을 했던 그 전우가 있는데, 최수종 씨하고 이태란 씨하고 이덕화 씨. 그 전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저도 한때 좀 열심히 봤던 드라마예요. 자,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나라를 그 1999년 때 공개됐던 호국 인물들이요. 1월에 김상호, 2월에 최범섭. 그 3월은 독립운동가가 아니에요. 주로 이제 독립운동가 아니면 한국전쟁 용사들이 좀 많이 선정이 되는데, 3월에는 임진왜란 용사였던 삼영당 의병장이었죠. 그 승병장이었죠. 그리고 4월은 라창준. 약간 이게 두운법칙이 인정이 안 되는 걸로 봐서는요, 그 독립운동가인데 아마 이제 남북 분단 이후 북한으로 간 사람들일 거예요. 라시면. 자, 그 다음에 5월에는 이범석 장군. 이범석 장군은 그 청산리 대첩 때 김자진 장군하고 그 같이 부대를 지휘를 했던 장군이고, 이제 광복군을 훈련시켰던 장군이죠. 그래서 이제 통일 후에 이제 대한민국의, 아니 광복 후에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때 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죠. 그다음에 6월에 장철부, 7월에 김치려, 8월에 임병래, 9월에 강기령, 그 10월에 임진왜란 의병장인, 아니 의병장이라기보다는 임진왜란 때 장군이었던 김시민 장군, 그 진주성에서 전사했죠. 11월에 고태문, 그리고 12월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쾅 터뜨렸던 나석주가 선정이 됐고요. 2000년으로 넘어가면요, 1월에 유치곤, 누군지 모르고, 2월에는 손원일 해군 제도, 3월에 안창관, 4월에 현시아, 5월에 김만수, 6월에 김종호, 7월에 김홍일, 8월에 이성가, 9월에는 한신. 그 뭐냐, 초한지에 나오는 그 한신 아니에요. 그리고 10월에 김영환, 11월에 김용호, 12월에 송유찬이 선정이 됐고요. 2001년 1월 김종식, 2월 권영도, 3월 김금성, 4월 임충식, 5월 백제덕, 6월 장세풍, 7월 김용배, 8월 김용식, 9월 변규영. 그리고 10월에는요, 그 백마고지 전투에서 활약했던 백마 3용사 3명이 동시에 선정이 됐어요. 이때는 그 백마고지 전투 3용사, 그리고 12월에 신철수, 12월에 김동아가 선정이 됐고, 이제 2002년에 1월 심일, 2월 진두태, 3월 김백일, 4월 최종봉, 그리고 5월에는 무려 10명이 호국 인물로 동시에 선정이 됐어요. 2002년 5월에 호국 인물은 육탄 심용사라고 해서 아마 한국 전쟁 때그 10명의 용사가 그 몸에 그 폭탄을 두르고 그 아마 자폭하면서 그 군을 구했던 아마 그런 전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에 김풍이, 7월에 박두원, 8월에 장철부, 9월에 임병래, 10월 라이봉, 11월 고태문, 그리고 12월 그 이태영이라는 사람들이 그
이제 선정을 하죠. 잠깐만, 네. 그리고 2003년 호국 인물. 1월 연재근, 2월 고기륜, 3월 임택순, 4월 최병희, 5월 김창학, 6월 윤길병, 7월 김광수, 8월 박승환, 9월 허휘, 그리고 10월에는 임진왜란 때 장군, 그 해군 장군이었던 이역기. 그리고 11월에는 그 임진왜란 때 북부 지역 의병장이었던 정문부. 그 12월에 해상왕 장보고가 이때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2004년 역시 영남 지역 의병장이었던 김천일. 그리고 2월에 최규식, 3월에 김동삼, 4월에 이기협, 5월에 여방우, 6월에 김왕호, 7월에 김지섭, 8월 고종석, 9월에 성관식, 10월에 김갑태, 11월에 고광수, 그리고 12월에 정기룡이 선정이 되죠. 자, 그렇고 이제 2005년 1월에 역시 임진왜란 승병장이었던 휴정, 사명대사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그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2월에 이장원, 3월에 강제구. 강제구 하면 아마 한국전쟁 그 용사로 유명하게 하죠. 4월에 이순호, 5월 박동진, 6월 김문성, 7월 김용하, 그리고 8월에 영구라는 이름의 호국 인물이 있어요. 그 영구 없대 말고요. 그 영구와 땡칠이 말고. 그 9월에 홍시우, 그리고 10월에 김경진, 11월에 김문길, 12월에 민긍호가 선정이 됐고요. 2006년 호국 인물에는요, 1월에 연개소문이 호국 인물에 선정이 됐어요. 7월에요. 2005년 7월에 김용하. 그래서 2006년 1월에 연개소문이 소문이 된그 호국 인물에 선정이 됐는데, 솔직히 연개소문은 좀 논란이 좀 있잖아요. 왜냐면 그 호국 인물로 선정하기에는 쿠데타를 일으켰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을 시해를 했어요. 네. 채팅창이 리셋 좀그 해야 되는데. 네, 편성팀 하디슈 고맙고요. 목이 왜 걸리지? 그리고 2월에 이학현, 3월에 이상득인데요. 동명이인의 이상득이 있어요. 이상득이 두 명이에요, 호국 인물이. 자, 그리고 4월에 김무성, 그리고 2006년 5월에 바로 지금 요 사진에 있는 이사부가 선정이 돼요. 요 사진 이사부예요, 영정이래. 6월에 김무석, 7월에 의직, 8월 홍재근, 그리고 9월에는 고려 거란전쟁 때 활약했던 양규. 그리고 10월에는 이제 고려하고 그 몽골전쟁 때 활약했던 배중손. 그 11월에는 조정남, 12월에는 임진왜란 의병장이었던 고경명. 네, 호국인물이에요, 이사부도. 이 선정이 돼요. 자, 그리고 2007년에 1월에 송석유, 그 2월에는 양만춘, 그 안시성 전투의 그 양만춘 맞고요. 그리고 3월에 홍대선, 4월에는 그 백제하고 신라 전쟁 때 활약했던 백제 장군 윤충이 있어요. 그리고 5월에 권용주, 6월에 김현일, 7월 권응수, 8월 김형일, 9월 김창환, 10월 강의주, 11월엔 그 고려 몽골 전쟁 때 활약했던 김경손, 그리고 12월에는 신라 장군 거칠부가 있어요. 그리고 2008년 1월에 손태희, 2월에 오동진, 3월에 최병현, 4월에는 그 조선 초기의 장군이었던 최윤덕, 그리고 5월에 이장보, 6월에 이창권, 7월 김종무, 8월 이정함, 9월 한주섭, 10월 양헌수. 양헌수 장군은 그 조선 말기 때 병인양요 때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군대를 격퇴했던 그 장군이에요. 11월에 최종성, 12월에 김윤휴,
선정이 됐고, 2009년에는 그 1월에 이일령, 2월에 정봉수, 3월에 황진, 황진이 아니에요. 그 황진이 아니고요. 네, 4월에 그 천춘식, 그리고 5월에 김덕령, 6월에 이경보, 7월 홍윤조, 8월 김광열, 9월 천봉식, 10월에 이성덕, 그리고 11월에 이창환, 12월에 이재명. 현재 그 경기지사 후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2010년 1월 도대철, 2월 공회동, 3월 장인환, 4월 이세영, 5월 어재연. 그 신미향요 때 장군이죠. 그 6월 윤영준, 그 7월 장완순, 8월 박서. 역시 고려 몽골 전쟁 때 활약했던 장군이고요. 그리고 9월 민회동, 10월 전구서, 11월 한규택. 그리고 12월에는요, 그 이시의 난을 진압했던 영웅 남이 장군이 여기에 선정이 돼 있어요. 근데 남이 장군이 그 국내 내란을 그 국내 그 반란을 그 그냥 평정했을 정도였으면 호국 인물에 선정이 안 됐겠죠. 근데 남이는 이 이외에도 그 추가적인 업적이 있어서 이 호국 인물에 선정이 된 거예요. 추가적인 업적이 있으니까 남이는 호국 인물이 됐겠죠. 자, 2011년 호국 인물. 1월 조경식, 2월 이원능, 3월 전명훈, 4월 임진왜란 때 장군이었던 송상현, 5월 이진무, 6월 송태호, 그리고 7월에는 신라의 화랑이었던 관창, 그리고 8월에 남상덕, 9월 홍창원, 10월에 전창호, 11월 최성모, 그리고 12월에는 병자호란 때 장군이었던 임경엄이 선정이 됐고요. 2012년 가면요, 1월에 시밀. 근데 시밀이라는 사람은 약간 지금 논란이 있어요. 최근에 그의 전공이 약간 조작됐다, 그런 주장이 나와서 이게 호국 인물 선정에서 조금 그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2월에 조경, 3월에 최시은, 4월에 임동춘, 그리고 2012년 5월에는요, 6탄 16사가 다시 한번 선정이 돼요. 이 한국전쟁 때그 6탄 16사 해가지고 그 현재까지 이달의 호국 인물에 딱두 번, 두번 선정된 경우가 이딱한 사례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두번 해줄 만도 한게이 6탄 16사는요, 그 뭐냐, 이달의 호국 인물에서요, 원래 보통 한 명씩 선정되는데 그냥 10명이 그냥 한 번에 묶어서 그 어떻게 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도와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6월에 김풍이, 4월, 7월에 이근성, 8월에 양세봉, 9월에 김경손. 김경손이 또 나온 것 같네? 잠깐만요. 앞에 있었거든요, 김경손. 없었나? 예,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있네. 예. 김경선도 그두번 연속 선정, 두 번에 선정이 됐고요. 그 10월에 어유소,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신라의 그 젊었던 장군 그 사다함, 12월에 이태영이 선정이 됐고, 2013년 1월 유치곤, 그리고 2013년이 돼서야 2월에 강감찬이 호국 인물로 선정이 돼요. 그리고 3월에 안창관, 2013년 4월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도 호국 인물이 한번 선정이 되고요. 5월 김만술, 6월 김종호. 그러니까 이게 두번 선정된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7월에 현시학, 8월 이인호, 8월 백제덕, 그 10월에는 다시 백마고지 삼용사가 다시 한번 선정이 돼요. 그리고 2013년 11월에 손원일 해군 제독이 또다시 이 호국 인물에 선정이 돼요. 12월에 송유찬. 2014년 1월 김수현, 배우 김수현 아니에요. 2월 남이응, 3월
3월 박노규, 4월 공한택, 5월 변안열, 6월에 조달진, 7월에 김재현, 8월 김성은, 9월 차이력, 10월 강호륜, 11월 임상택, 12월 최용남. 2015년 1월 이익수, 2월 임병찬, 3월 서일. 그 4월에는 그 우리나라의 그 탄약 역사에 그 엄청난 공헌을 한 최무선, 그리고 5월에 오광선, 6월에 최용덕, 7월 안낙규, 8월 안병화, 그 9월에는 조선 초기의 장군 이종무, 10월에 유동열, 11월 석기찬, 12월 김두찬. 자, 2016년 1월 김경천, 2월 김방경. 김방경은 그 고려 후기 장군이에요. 3월 심팔균, 4월 김혜수, 5월 신유, 6월 이청길, 7월 육균수, 8월 이인영. 이인영은 여기서 그 이인영 제가 아마 듣기로는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독립군 장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9월 강기령, 10월 김교수, 이름이 교수야. 11월 정한직, 정용기 두 명이 동시에 선정돼요. 이때는 12월 임택순. 2017년에 1월 정종수, 2월 김익상, 3월 고원백, 4월 김무성, 5월에는 강민첨. 그 강감찬이 고려 거란전쟁 활약할 때그 3차 전쟁 때 부관이었어요. 그 6월 장철부. 그리고 2017년 7월에 온달도 여기에 선정이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바보 온달 맞고요. 8월에 박상진, 9월 장동출, 그 10월에는 정지. 이름이 정지예요. 그 11월에 최응원, 12월에 김용식. 그리고 2018년 호국 인물은 지금 현재 다 나와 있어요. 1월 홍대선, 2월 김면, 3월 이상득, 4월 최종봉. 그리고 5월에는 그 조선 초기 때그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을 정벌했던 이천. 그리고 참고로 이천은 나중에 장영실의 그뭐 과학기술 이런 거 개발할 때 같이 해요. 또 6월에 윤길병, 7월에 이순호, 8월에 이범윤, 9월 정세훈, 10월 김성룡, 그리고 11월 조관무, 12월 민종식이 이렇게 또 선정이 되지요. 자, 그런데 정말 이 호국인물의 그 선정 관점은요, 우리가 흔히 그 교과서에서 알 만한 인물들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뭔가 그런 호국, 이런 호국 정신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 막그 호국과 관련된 뭐 이런 그 약간 중심은 사실 한국전쟁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는 대한민국이고,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세종대로 가면 아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제가 다른 그 행사만 가봤지, 제가 뭐 아직 거기를 구경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정말 그 광복 이후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 역사만 딱그볼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그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은 인물이면 아무래도 뭐 송상현 이런 인물들이면 당연히 그 선정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뭐 이사부, 거칠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삼국사기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삼국시대에 엄청난 수많은 장군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호국 인물로 고를 수가 없는 이유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그 역사서가 남아 있는 게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삼국사기예요. 그 전에 이제 삼국사기를 보면, 그러니까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삼국사기 이전에 쓰여졌던 삼국사라는 역사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삼국사는 지금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삼국사를 보통 우리는 삼국사기하고 비교해서 구삼국사라고 부르는데,
그냥 부르기만 하는 거예요. 기록을 우리가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삼국사기가 지금 제일 오래된 거고요. 그러면 그 이전의 역사서, 뭐 고구려의 유기, 응? 신라의 국사, 응? 백제의 뭐 서기 이런 거는 왜 없냐 하면, 고구려가 멸망한 시점에 당나라 이 역사서들 다 불태워버려요. 그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당나라가 그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쓰였던 역사책들을 싸그리 모아서 다 불태워버려요. 신라의 국사도 예외 없이 태워져요. 그 이유는 당시 삼국시대에 우리나라가 썼던 역사책에 보면 뭔가 중국의 뭔가 굴욕적인 흑역사들이 좀 많아요. 특히 고구려. 특히 고구려 역사책들, 유기신집 이런 거 보면요. 유기는 조금 덜해. 유기는 왜냐면 막 5호 16국 막 이럴 때 충돌이 많았거든. 고구려가. 그런데 그 유기 100권을 신집 5권으로 요약을 하면서 영양왕 시대 때 이제 그 요약을 해요. 근데 이 신집 5권을 내면서 영양왕 시대의 기록들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영양왕 때의 기록이 추가되는 바람에 중국한테는 흑역사 기록이 또 추가가 돼가지고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자마자 당나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책들을 그냥 싸그리 다 소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삼국시대에 은근히 호국 인물이 많을 것 같지만 호국 인물을 많이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삼국시대는 정말 이름이 알려진 인물밖에 고를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죠.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때의 호국 인물들은요, 보통 중앙에 나가서 뭐 벼슬, 관직을 거친 사람들 위주예요. 아무래도 왕조실록 막 이런 게그 있죠. 고려사, 응? 조선 왕조실록 이런 게 토대죠. 그렇다 보니 약간 그 물론 이제 그 고려 시대하고 조선 시대 제가 다음 주 컨텐츠로 다음 주가 이제 지방선거 시즌이니까 그 지방 행정의 역사를 얘기를 할 거예요. 지방 행정 역사를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뭐각 지방 행정 할 때마다 뭐 거기 그 지역별로 뭐 기록지를 써놓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름이 조금 알려진 인물들은 이 의병장들은 호국 인물에 쓰여지는 거예요. 응. 아니 온달이 바보라니.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더 얘기를 할 거예요. 이따 온달 얘기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막 이럴 때그 역사적 그런 호국 인물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봐야 많이 안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 호국 인물을 선정하는 곳이 전쟁기념관이잖아요. 근데 전쟁기념관도요, 전쟁기념관도 전시관 그 비중이 있어요. 그 제가 작년에 이제 한나님하고 전쟁기념관을 갔었지만 합동방송으로 그 전쟁기념관 가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그 로비층으로 가요. 로비층에 호국 추모실이 있고요. 지금 요 사진은 이사부예요. 그 호국 추모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계단을 내려가요. 계단을 내려가면 그런 그 삼국시대의 그 삼국시대 조선시대까지 다그 지하 전시실에서 다 끝나요. 조선시대까지 그 지하 전시실에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요. 위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전쟁기념관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한국전쟁실이에요. 한국전쟁과 관련된 전시가 자료가 제일 많아요. 한국전쟁 관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이 현재 국군의 그
현재 국군의 그 발전 모습을 알수 있는 전시물들이 많아요. 두 번째로 많은 게 국군 발전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옥외 전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뭐 우리나라의 전투기 모형, 국군의 전투기 모형, 뭐 탱크, 전차 모형 이런 거를 볼수 있는 곳이 많아요. 아무래도 전쟁기념관이 그 전시하는 그 공간 자체가 그 우리나라의 현대사 쪽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호국 인물 선정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자료가 현대사 인물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호국 인물 선정에 보면 지금 제가 아까 1999년부터 2018년까지의 그 리스트를 쫙 나열을 했는데 제가 아는 인물이 몇명 없어요. 그리고 제가요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보다는 조금 더 알잖아요. 전공자니까. 제가 원래 역사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찾아본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2018년 호국 인물 중에서요. 지난달 호국 인물이었던 이천 장군 말고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천 장군은 조선 초기 때그 압록강 유역 영토 개척한 장군이에요. 그런 사람 빼고는 정말 내가 아는 인물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실 호국 인물 선정에 있어서는 그 독립운동가는 그래도 가끔씩 나와. 근데 독립운동가는 그리고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요, 따로 선정해요. 그렇다 보니까 가끔씩 이달의 호국 인물하고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겹칠 수는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주로 호국 인물에 제일 많이 나온 비중은 한국전쟁 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하면 좀 약간 좀 그게 있는데 솔직히 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호국 인물을 선정하는 곳이 전쟁기념관이고 물론 전쟁기념관은 총체적으로 짜기 위해 국가보훈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전쟁기념관 건너편은 국방부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솔직히 좀그 그런 관리하는 기관의 성격상 좀 이해할 만해요. 그런 우리나라의 그 보훈과 관련된 사업은 약간 참전용사들에 대한 그런 예우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 사업이. 그렇다 보니 일단은 데이터가 제일 많이 축적된 게 한국전쟁이에요. 한국전쟁하고 베트남전쟁 그런 쪽이 데이터가 제일 많이 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전 시대의 기록들은 없어진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찾아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좀 논란의 인물들도 있어요. 막그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좀 모르겠어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달의 호국 인물 뭐 이런 거 국가보훈처 막 이런 데에서 전쟁기념관 이런 데에서 다 리스트가 있으니까 한번 그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그 버스 정류소 가면요. 이달의 호국 인물,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런 거 많이 전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용산구. 뭐냐. 용산구에 특히 그 이태원로라는 도로가 있어요. 그 용산구의 삼각지역에서 그 북한남 그 고가로 있잖아요. 그 한강진역. 거기까지 길 이름이 이태원로인데 그 이태원로에 가면 이달의 호국 인물, 이달의 독립운동가 그런 관련 그 버스 정류소에 많이 붙여놓더라고요. 용산구 쪽이라. 뭐 버스 정류소 가면 뭐 가끔 붙어 있으니까 뭐 그때그때 이번 달은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아는 사람도 나올 때가 있고 모르는 사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보면 저 사람 약간 논란 있는 사람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호국 인물 선정이 되기도 해요. 뭐 어쩌겠어. 국가보훈처가 리스트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고종하고 명성 황후.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아끼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1부 녹화 여기서 종료하고 잠깐 제가
물한 모금 마시고 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